안녕하십니까.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령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짱떡꼬치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레슬링 기술인 것 같으면서도 MMA 기술인 것 같으면서도 레슬링 기술인 오늘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UFC 파이터인 그 마카체프, 이슬람 마카체프라는 선수가 저번 시합 때 보여준 기술인데요. 많은 분들은 레슬링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레슬링에서는 이 기술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와 MMA에서는 왜 가능한지, 마카체프 선수는 어떻게 그걸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넘어뜨렸어요. 이렇게 넘어뜨렸는데 왜 이제 레슬링에서는 안 되고 MMA에서는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로는 뭐 인사이드 트립이라고 하는데, 잡고 상대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뺐을 때 이 손이 보통 레슬링에서는 목으로 잘 안 가고요, 하체로 많이 가요. 더블렉으로 스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MMA에서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내가 하체로 내려가서 테이크다운을 시킨다고 해서 점수를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눌러놔야 점수지 빵 넘어뜨린다고 레슬링처럼 점수를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 자, 두 번째 이유, 이 기술이 MMA 레슬링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잡았을 때 상대방이 이 다리를, 레슬러들은 이 스프롤을 어떻게 하냐면요, 다리를 뒤로 빼요. 나한테 기대, 그렇지, 이렇게 기댄단 말이야. 이렇게 기대기 때문에 다리를 이 상태에서 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다리를 빼봐요. 여기서 다리를 걸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초보자 아마추어 분들이 잡고 막 낑낑대면서 이걸 막 걸으려고 막 이렇게 가거든. 근데 나한테 체중이 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MMA는 왜 되냐? MMA에서 이제 레슬링을, 백그라운드가 레슬링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은 케이지 레슬링을 방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지 않고 이렇게 깽깽이를 뛰면서 본인의 중심을 잡고 이렇게 머리를 미는 걸로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 밀어보세요.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이거는 되게 자유로워요. 자유롭기 때문에 이 다리만 빼서 여기서도 머리 밀어보세요. 다리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게 레슬링과 MMA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마카체프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손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약간 씨름에서는 호미거리라고 하거든요. 호미거리 식으로 넘겼는데, 반대로 다니엘 코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머리를 누르니까 여기서 다리가 자유롭죠? 여기서 안다리로 이렇게, 네, 상대방을 많이 넘깁니다. 다니엘 코미어도 레슬링 할 때는 이거 안 걸었을 거야. 진짜 다니엘 코미어도 못 걸어요, 정말. 왜냐면 상대방이 자 깽깽이 뛰어보세요, 코치님. 이렇게 깽깽이 떠서 머리 밀고 버티면 다리가 진짜 이렇게 가볍죠? 근데 스프롤, 레슬링 스타일로 스프롤, 이 다리가 이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마카체프가 그렇게 요번 제가 자료 영상 보여드린 거에서 그렇게 테이크다운을 시킬 수 있었던 거고, 다니엘 코미어가 그렇게 테이크다운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레슬링과 MMA에 대한 약간 다른 부분, 테이크다운의 다른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카체프의 테이크다운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려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서 태클에서 상대방이 MMA적인 방어를 했을 때 카운터로 역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제가 태클을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이쪽 언더훅을 파요. 언더훅을 파면서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그럼 제가 이 손으로 다리를 잡을 수 없게 돼요. 그렇지만 목은 잡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을 이쪽으로 테이크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저희 이제 선수부 훈련 때 많이 훈련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태클 들어갔을 때 언더훅을 파면 그때 카운터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